사건의 독립과 중립. 뭐 앞쪽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단어들이 또는 용어들이 막 등장해. 근데 쌤이 그럴 때 별로 의미 없을 땐 넘어가지만 중요할 땐 짚어주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써있는 말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 내용.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이 수학에서 쓰는 대부분의 용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에서 원래 먼저 만든 학문 아니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수학을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기록상에는 그래도 외국에서 먼저 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로 건너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어로 돼 있거나 또는 뭐 독일어로 돼 있거나 뭐 다른 나라 말로 돼 있는 걸 우리나라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라 의미가 같지만 단어는 되게 좀 부자연스러운 애들이 되게 많아. 그게 이제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뭐 조합 뭐 이런 게 있어. 순열 이런 것도 그렇고. 조합 그럼 우리는 사실은 섞는다는 느낌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콤비네이션을 뭐냐 번역해 오면서 조합이라고 쓴 거야. 정말 말 그대로 구글 번역기에 돌리면 조합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쓰는 그 뜻이 사실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쌤이 이렇게 짚어주면 아 얘는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예를 들어 배반사건 이런 말도 그래.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구나. 이 뜻을 기억해야지 말을 기억하는 건 무의미해요. 서로서 뭐야 그럼 서로서 들어봤어요 이러지 말고 알아야 된다. 교집합이 없다. 약수가 1밖에 없다. 이런 말. 자, 거기 나와있는 독립과 종속 둘 다 아는 단어 맞니? 처음 듣나요? 독립 뭐냐? 예전에 지금 군대 간 쌤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해. 쌤 저는 대학교 가면 독립할 거야. 그래? 독립 되냐 근데? 그러니까 왜 저 방 얻어 나올 건데? 방 누가 얻어줘? 방! 부모님이 독립이 아니야. 그런가? 너네가 보통 독립이라고 생각할 때 독립은 사실 두 가지 독립, 독립이 있어. 어떤 그 정서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 근데 보통 너네는 뭐 무슨 독립만 생각해? 정서적인 것만 생각해. 그냥 엄마 나 이제 어른이니 이건 건들지 마. 대신 용돈 5만 원은 내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독립하려면 다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집에서 독립했다라고 말하려면 이제 엄마한테 경제권도 안 달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용돈을 받으면서 잘 살더라고. 웃겼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아 나 이제 어른인데 나 터치하지 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말고 용돈을 왜 안 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엄마 하는 말 잘 듣고 엄마가 먹으라는 거 잘 먹고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 그러면 뒤집어 놓지 말면서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독립과 종속. 자, 독립이라는 말을 하려면 몇 가지 사람으로 생각하자. 내가 독립됐어 라고 얘기하려면 한 소리 혼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 너 뭐야? 나 독립이야. 너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부모로부터 독립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독립됐다. 이렇게 독립됐다? 됐다라는 게 좀 그런가?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라는 말을 하려면 몇 가지 개체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래, 서로소랑 비슷한 거야. A는 서로소다. 이런 말 돼야 돼. 그래, 서로는 교집합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두 개를 갖고 얘랑 얘는 교집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맞니? 마찬가지로 독립이란 말은 뭔가 좀 난 얘랑 좀 분리돼 있어. 나 얘랑 상관없어. 이런 의미잖아. 그러면은 나는 제로부터 독립됐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즉 독립이라는 말은 그 얘기할 때 그 뭔가가 몇 가지 등장해야 돼? 두 가지. 종속. 이게 뭐야? 종. 따르는 거잖아. 속.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독립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분리되어 있고 관련이 있다 이런 느낌. 자, 독립이라는 말만 명확히 기억하겠습니다. 왜냐면 둘은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주사위를 던질 거야. 몇 가지 경우가 있냐?
여섯 가지 경우가 있어. 자, 내가 이 중에 짝수가 나온다고 해봐.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3, 2분의 1이네. 주사위를 왼, 오른손으로 던지고 왼손으로는 동전을 던질 거야. 이쪽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동전에 영향을 주냐? 이쪽에서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서 앞면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 두 사건의 확률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런 두 사건을 독립인 사건이라고 얘기해. 됐나? 그럼 편하게 얘기할게요. 독립사건이라고 표현할게. 독립사건.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하면은 A랑 B는 독립사건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뜻이야. 됐나? 그리고 걔네가 독립사건이라는 말은 서로 확률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질 거야. 1번 주사위에서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그래. 그리고 이게 생각해야 되냐 이거? 쌤 오늘 귀국했어. 그래서 바로 왔거든. 아주 멘탈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우리. 너네 학교 갔다 와서 기분 안 좋은 것처럼 나도 오늘 바로 출근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쌤이 또 되게 안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일본에 갔더니 편의점이 있어. 로손이라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뭐 이런 것처럼 로손. 그 안에 이제 롤케이크를 팔아. 모찌롤이라고 해가지고 롤케이크 안에 생크림이 들어있는데 졸라 짜증 나게 생긴 거야. 먹었다? 졸라 짜증 나게 맛있어. 근데 어떻게 했겠어? 쌤 일본 좋아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그 모찌롤을 먹는 걸 허락할 수 없어. 다 먹고 왔죠. 일본인들이 먹게 할 수 없어. 이게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어쨌든 자, 독립사건이란 말은 두 사건이 서로 확률에 영향을 안 주는 거. 자, 짝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여기서 3의 배수 나오는 게 몇 분의 몇이라고?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자, 두 번째 주사위가 짝수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잘 봐. 얘가 짝수 나올 확률과 뭔 소리냐? 얘가 3의 배수 나올 확률과 얘가 짝수 나올 확률은 서로 상관이? 그럴 때 그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냐? 자, 쌤이 그 뭐야 주머니 안에 이제 꽝 5개, 당첨 5개가 들어있는 어떤 제비를 뽑을 거야. 딱 뽑았더니 꽝두는 당첨이 나오겠죠? 그 보통 이걸 들고 난 가는 거야. 두 번째가 뽑을 때 이 확률에 영향이 있어 없어? 이런 건 독립이 아닌 거. 됐나? 그럼 잘 봐. 독립인 게 좋아 아닌 게 좋아? 독립인 게 좋지. 이해되니? 왜? 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뒤에 확률이 변하면 짜증나는 거야. 근데 확률이 안 변하면 좀 더 괜찮잖아. 그쵸? 이해되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얘네가 뭐였으면 좋겠어. 항상 독립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독립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독립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별하는 법을 배울 건데 그게 쉽다. 근데 이해가 들어가면은 수능까지 가고요. 이해가 없이 그냥 암기만 하면 내신까지. 수능에서도 그냥 쉬운 문제까지.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종석은 이거에 반대된 얘기니까 굳이 쓰진 않을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표현하겠습니다. A와 B가 독립이다. 독립사건이다. 그 말. 반대되는 말은 중독이다. 중독사건이다.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건데요.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뭘? 자, P. P. A. 바. 자, 요거, 아까 이제 뭐,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걸 무슨 확률이라고 그래? 조건부 확률. 자, 뭐가 일어날 확률이죠?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치? 근데, 뭐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잘 봐. 아까, 북고인 사건과 안경을 낀 사건은 서로 독립이야, 아니야?
넘어가. 자, 힙합이 무슨 뜻이야? 뭐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어떤 것들 중에서? B인 것들 중에서.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P 뭐분의 B, 이게 분모잖아. 분모 분자였죠? 자, 분자에 PA라고 쓰면 돼, 안 돼? PA인데 이렇게 되는 애들을 중에야. 자, 이게 이제 전 단원에서 배운 거죠? 조건부 확률. 아, PA값이는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붓고라는 게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 안경 낀 애들을 구하는 거야. 아니, 이해된다? 그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가 독립이라면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든 말든 A가 일어날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뭐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을 때. 근데 A와 B가 만약에 서로 뭐라면? 독립이라면 A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안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이나 그냥 A 혼자 일어나는 확률이나 어떻다? 같다. 왜? B가 일어나고 말고는 A의 영향을 안 주니까. 조금 어렵죠? 다시. 자,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말은 서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쪽에도 두 사이를 던졌어. 3의 배수가 나왔어. 나오든 말든 이거 짝수 나오는 확률 변해 안 변해? 그래. 3의 배수가 나오든 말든 짝수 나오는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B가 일어난 와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안 일어난 와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A 일어날 확률이나 다 어떻다 라는 게 이 말의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는 뭐와 같다? PA와 같다. 헐. 간단히 말하면 사실은 얘랑 얘가 같다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것이 좀 정리할게요. P1로 넘길게. 여러분 식이 요렇게 탄생합니다. 땡땡땡. P, A, 교, B는 P, A에다가 P, 뭐를? P를 곱한 것과 같다. 뭔 말인지 보자. 자, 3의 배수 나오고 짝수 나올 확률.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1, 짝수 나올 확률 얼마? 둘이 그냥 곱했지? 서로 독립이면 그냥 곱해도 돼요 라는 뜻이야. 됐나? 이해됩니까? 자, 다시 너네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알려줄게. 자, 독립사건이라는 거는 서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억합시다. 기억할 수 있지? 두 번째, A와 B가 독립입니다 라는 걸 식으로 표현한 욕이 있지.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이 핑크 두 개가 같다라는 이거 좀 어려워. 근데 수능까지 가려면 이 말을 이해합시다 라는 말이야. 이게 뭐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나 B가 일어나든 말든 A의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A가 혼자 일어날 확률과도 서로 같고요. 조금 응용하자면,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B가 안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다 어떻다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중상급.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 외우는 거 개중요하다. 저는 독립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거 외워. 근데 이 핑크를 좀 이해하면서 외우길 바라요. 이러면은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알겠나? 이해되니? 다음.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 종속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럼 어쨌든 독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그치?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독립이면 독립, 아니면 종속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 중요한 거. 우리가 풀 문제는 좀 잘 봐. 사건을 보면 영향이 서로 있나 없나라는 게 구분이 가면 되게 쉬운 문제 아니야? 맞지? 다시 주사위 던지는 거랑 이, 왼쪽 손에서 동전 던지는 거랑 영향이 있어 없어? 자, 이렇게 물어보면 둘은 독립이겠네. 근데 우리가 풀 문제들은 걔네가 영향이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 구분할 수가
무조건 없어요. 알겠나? 구분이 되면 계신 거야. 알겠지? 문장으로 구분하기 힘들어. 그러므로 식으로 확인한다. 는 좀 적어둘게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풀게요. 다시 한번 쭉 리와인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독립이라는 말은 두 사건을 갖고 어떤 표현을 하는 거야. 얘네 둘이 서로 확률에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없어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라는 말을 독립이다, 아니다 라고 하고요. 아닐 때 존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닌 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얘랑 얘가 같다 또는 얘랑 얘가 같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식을 정리한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외워라 안 외워라 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A, B가 독립입니다 라는 말은 이 말과도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이해됐나? 그 다음에 연관이 있나 없나 내가 문장으로 이게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얘랑 독립이니? 라고 물어보면 모두 일어나는 확률과 각각 일어나는 확률을 곱해서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야. 됐나? 이건 결론. 그래서 결론만 알면 내신에 나오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물론 외워야겠죠? 뒤로 페이지 하나 더 들어가야겠네. 108. 아, 하나 더! 독립이라는 말과 배반사건이라는 말 똑같은 말, 전혀 상관없는 말, 상관없는 말입니다. 배반사건이라는 말은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말이고, 독립이라는 말은 두 사건이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말이니까 비슷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말이야. 알겠니? 대표예제 1번, 이건 별표 좀 찍게. 쉬우나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1에 자, A라는 사건 먼저 좀 보자. 자, 사건이라는 말은 집합이랑 똑같이 해석해도 된다고 했죠? 대부분의 문제에서. 자, 한 개의 동전을 세 번 던질 때 라고 하면 나오는 가짓수 총 몇 가지? 한 개의 동전을 세 번 던진다는 말은 그 세 개의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맨 처음 나오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두 번째, 두 가지, 세 번째, 두 가지, 됐나? 그리고 지금 내가 한 행위를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헐? 그래서 2의 3승인 거야.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총 8가지의 확률이 있는데 A! 첫 번째에 뭐가 나오는? 이거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앞면 한 가지, 두 번째 두 가지, 세 번째 두 가지 되나요? 그러므로 얘는 이렇게 합시다. P, A는 얼마? 8분의 4 되나? 그래가지고 2분의 1인 거 알겠니? 됐나? 헐.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뭐야? 맨 처음에 앞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앞이 있고요. 앞 뒤가 있고요. 앞뒤 앞이 있고 앞뒤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앞이 나오는 사건이고 네 가지고 총 여덟 가지니까 8분의 4 되나? 이상하지 않지? 천천히 했습니다. 일부러. 자, 그다음 B 보자. 앞면이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밑줄. 앞면은 총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니? 앞면은 총 몇 개부터?
0개부터 몇 개까지? 0, 1, 2, 3이니까 총 몇 가지야? 4가지 종류가 있어. 됐나? 물론 이 4가지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를 말하는 거 아니야. 4가지 경우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뭐냐? 어쨌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2개 이상 이랬으니까 실제로는 몇 가지, 몇 가지야? 앞면이 몇 개? 2개. 그리고 앞면이 3개. 지금 내가 그걸 왜 묻냐? 앞면이 2개, 3개 말고 반대는 몇 개야? 0개와 1개. 그럼 사실 케이스 2개와 케이스 2개니까 이건 굳이 여사건을 풀 필요가 없이 그냥 얘를 풀면 돼. 알겠지? 2개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보통 반대 많이 풀었잖아. 적어도 뭐 비슷한 말 아니냐? 근데 이 상황이나 반대 상황이나 어때? 그러니까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자, 그럼 앞면이 두 가지 나오는 경우와 세 가지 나오는 경우 구하면 되겠네. 맞냐? 앞면 두 개 나오려면 뒷면 몇 개 나와야 돼? 그거 총 몇 가지? 세 가지죠. 뒤앞 앞, 앞뒤 앞, 앞앞 뒤. 됐니? 그 다음에 앞 세 개 나오는 건 몇 개? 그래, 한 개니까 총 몇 분의 몇? 8분의 4니까 얘도 2분의 1이겠죠. 됐나? 이해되니? 좀 전에 쌤이 얘를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요거도 좀 쓰겠습니다. 요 녀석은 공간이 조금 모자란 쓸게요. 일단 아바밥 있죠? 아바밥 앞앞뒤 앞뒤야 자, 이렇게 총 4가지인 것까지 이상하지 않지? 자, C 구합시다. C는 뭐야?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건 몇 가지냐? 뭐뭐뭐랑 뭐뭐뭐야? 아바밥과 뒤이니까는 얘는 8분의 2가 되고요. 약보다는 4분의 1이겠네. 얘 같은 경우는 아바밥과 뒤이 이렇게 두 가지 맞냐? 자, 굳이 다 나열 해봤습니다. 뭐 너네도 처음 공부하는 거고 사실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해서.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자. 서로 독립인 것을 구해라. 자, 일단 기억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됐니? 근데 잘 봐.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앞면이 두 개 이상 나오는 사건 영향 있어? 없어? 뭔 소린지 몰라? 영향 있니 이거? 영향 없니? 모른다고. 구분이 안 가잖아 명확하게. 뭔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내가 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던져.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있지. 던지면 이거 어떻게 비비냐. 질질 흘리겠지. 농담이고요. 오른손으로 웃어. 좀 살면 웃어서 행복한 거지. 행복해서 그냥. 아, 지금 일본 갔다가 오늘 와가지고 아주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일본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덥더라고, 어제. 아, 더워가지고. 짜증내고. 나가사키에 갔거든. 나가사키는 카스테라가 유명해. 무슨 만들어진 지 몇백 년 된 카스테라 집이 있고, 일본 천황한테 바치는 카스테라 집이 있대. 그래서 졸라 고민하다가 한 군데를 갔거든. 거기서 1288엔을 주고 13,000원 정도야. 10조각짜리 카스테라를 샀어. 그 카스테라를 산 후 바로 앞에 쇼핑몰에서 같은 가격에 그걸 팔고 있는 거야. 어?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같은 게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똑같은 거를 좀 더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못 본 척 했습니다. 근데 거기 꼭 가야 된다 그랬거든. 여기 꼭 가야지. 여기는 무조건이야. 이거 갔다가 졸라 더워가지고 막 짜증냈어. 옆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가다가, 뭐, 동생 것도 살까? 동생 걸 왜 사?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러면서 갔는데. 그러고 갔는데. 면세점에 더 싼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본 척 했지. 어? 이거? 어? 이거 뭐지? 막 이러고.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사자. 막 이러고. 마네킹했고 이런 거 사고. 처음 알았어. 이게 오른손은 곡을 부르고 왼손은 손님을 부른대. 그래갖고 마네킹 입고 중에 이런 애들도 있어.
살 때 잘 사야 된다. 돈 벌고 싶은데 이거 손님 이거 하면 집에 계속 손님 먹어. 사람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 오고 있죠. 똑똑똑 문 열어보면 안 보고 팔자국 찍혀. 그래 어쨌든 힘들다 나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PA랑 PB 독립이냐 아니냐를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앞이 뭐 맨 앞에 나오는 사건 앞이 두 개 이상 나오는 사건 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너네 그냥 영향이 있나? 없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 식에 넣어서 성립 하나를 항상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볼게요. PA가 얼마? 2분의 1 곱하기 PB가 얼마? 2분의 1 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죠. 자, 그 다음 이것과 무엇이 같은지 보면 돼. A와 B의 교집합. 자, 노랑이랑 초록 교집합 뭐 있니? 자, 이거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개 있고요. 그 다음 없지? 이해됐나? 그럼 세 개니까는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몇 분의? 8분의 얼마? 같니? 같지 않니? 독립이 아니다라고 한다. A와 B는 독립이 아닌 기억. 됐나? 왜 연관이 없죠? 하지마. 아닌 거야 그냥. 알겠지? 안 궁금해도 돼요. B은 누구와 누구? B와 C. 자, B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 4분의 1. 둘이 곱하면 8분의 1이겠죠? 그럼 둘의 교집합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독립인 거고 그게 아니면 종속인 거. 자, 얘랑 겹치는 거 뭐 있니? 아바밥 있고요 또 있냐? 뒤리리는 없네요. 그럼 8분의 1. 자, 이 교집합과 각각 곱한 것이 어때? 같으므로 B와 C는 서로 그래서 여기다가 B, C 독립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 비극. 자, A랑 C 물어보는 거 맞지? 자, A 일어날 확률 2분의 1, C 일어날 확률 4분의 1. 둘이 곱하면 8분의 1이겠죠? 자, 근데 노란 애랑 이 핑크랑 겹치는 게 몇 개인지 봐야겠죠? 아바밥 있고 디디디 없네? 그럼 한 개니까 8분의 같네요. 그러므로 A랑 C도 여기서 마지막 제발 이런 것만 안 넣으면 돼. A랑 C가 독립이고 C랑 B가 독립이니까 B도 A랑 독립 이런 거 아니다. 3단독법 이런 거 하지 마. 무슨 소린지 알죠? 이해했지? 맨 처음에 A랑 B 아니었잖아. 이거 이게니까는 다 독립인가 보네. A, B, C 독립 이거 아니라고. 알겠죠? 됐고 됐구야. 잠깐만. 아씨 오늘 왜 종 안 쳐? 어? 쳤어? 우리 인생 종 쳤어? 쳤다 합시다 오늘. 안 맞을 것 같은데. 해빠르다. 난 안 맞을 것 같아.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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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을 그 10점을 맞출 확률이랑 지금 B가 10점을 맞출 확률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A가 10점을 맞추든 안 맞추든 B의 확률이 변해 안 변해? 그럼 이거는 서로가 독립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독립임을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야. 구분하는 문제는 좀 전에 풀었던 1번처럼 그렇게 뭐라 그럴까 말로 이제 구분이 안 가는데 2번은 이제 독립이니까 이렇게 풀어라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 A가 10점 쏠 확률을 그냥 PA라고 합시다. 그리고 걔가 0.7 B가 10점 쏠 확률은 0.9 PB라고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A, B 모두 10점에 명중시킬 확률은 간단히 말하면 P, A, 교, B를 말하는 거죠. 근데 두 사건이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교집합들은 그냥 두 사건을 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둘 다 0. 얼마? 76에
4.2. 4점인지 0.4인지 구분할 수 있죠? 10분의 7이랑 10분의 6이니까 100분의 40이겠지. 두 번째, 자, A는 10점에 명중시키고 B는 10점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 일단 간단히 둘이 곱하란 말이죠. 고니까 그리고잖아. 자, 그러면 B는 10점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표현만 해봅시다. 얘는 P, A, P, P에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굳이 그거 말하면 P, A, 교, B, 0. 혹시 이거 뭔지 아냐? 네, 뭐랑 똑같아? P, A, 교, B. A, 교. A 차 B랑 같은 말인 거 알죠?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A가 맞을 확률이 얼마고? 0.7. B가 안 맞을 확률은? 근데 얘네들은 독립이니까 이 뭐 확률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죠. 7, 4, 28이니까 0.2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 적어도 한 명은 10점에 명중시킬 확률. 자, 일단 얘네 둘이 그 쏘면 10점에 맞냐 안 맞냐를 보고 지금 얘기하지. 총 몇 가지가 있어? 10점에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얘 이거 여기서 총 몇 가지 사건이 나와? 모두 둘 다 쏘잖아. 총 몇 가지가 나와? 네 가지죠. A가 맞냐 안 맞냐, B가 맞냐 안 맞냐.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한 명은 10점에 명중시키려니까 둘 다 맞는 거, 한 명만 맞는 거, 또 한 명만 맞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3번에서는 결국 뭐 구하라는 소리야? 둘 다 안 맞는 거를 구하면 그게 바로 여사건이 되겠죠. 자, A도 안 맞고 표현만 할게요. 뭐 문제는 쉬우니까 A, 여, 교, B, 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아, 요거 하나만 적자. 위에다 하나만 적을게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여, A 여와 B 여, A 여와 B. 다시 A, B가 독립이면 A와 B 여, A 여와 B 여, A 여와 B 모두 독립. 간단히 말하면 걔네가 독립이면 여사건이랑도 전부 독립인 거야. 잘 봐. A가 B랑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다면 안 일어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래. 자, 어쨌든 요거 뭐라고 하니까는 A 여와 B 여도 당연히 뭐다? 독립이니까 곱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자, 0.7이니까 쟤는 0.3일 거고요. 쟤는 0.4겠죠? 그러면 0.12. 자, 여사건 문제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답으로 쓰지 않는 거지. 답은 0.12가 아니라 그러니까 1에서 0.12를 빼서 답은 0.88. 자, 독립시행의 확률 별표 좀 줄게. 자, 일단 독립시행이 뭐긴, 자, 시행은 뭐냐, 시행 뭐 행위, 그치? 독립시행이란 그러면 잘 봐.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다 서로 모여야 돼. 그런 애를 독립시행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다음 행위가 먼저 행위에 영향을 안 주고 안 받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짓을 계속하면, 예를 들어 주사위 계속 던지면 그 독립시행 맞니? 오케이, 됐나? 간단히 말하면 어떤 반복된 시행인데 걔네가 뭐 확률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고요. 야, 반복하는데 확률이 계속 변해. 그러면 뭐 구할 수 있는 게 없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복된 시행이 독립시행이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뭐 눈으로 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독립시행의 확률 밑에다가 뜻 좀 적을게. 지금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
일단 정리한 버전을 써줄 테니까 그게 밑에 써 있는 말과는 사실 같은 겁니다. 반복 시행 중. 자, 근데 이 반복 시행이란 어떤 시행을 말하는 거야? 독립 시행. 내가 어떤 짓을 10번 해. 근데 이게 확률이 10번 다 변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10번 내내 확률이 똑같은 그런 시행을 말하는 거고, 그런 애여야만 반복할 때 의미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복하는 시행은 독립 시행이지만 정확히 알고는 있어라 라는 뜻이야. 독립 시행을 말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중 특정 사건의 중앙 빈도를 물어봅니다. 출현 횟수, 뭐 똑같은 말이야.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쌤이 예를 들어줄 테니까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 반복 시행 중 특정 사건의 출현 빈도를 물어보는 문제를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그러고요. 별표 치라고 했니 혹시? 요 단원, 요 바로 뒤에 단원, 그 바로 뒤에 단원 계속 나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해 잘 하길 바라네. 자, 반복 시행이란 독립 시행을 여러 번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게, 주사위 10번 던진다. 이게 바로 반복 시행이에요. 됐니? 자, 특정 사건. 자, 문제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짚어줘.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졸라 많은데, 이 중에 뭐, 3회 배수 할게요. 특정 사건. 3회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 사건이고요. 주사위를 10번 던지면 3회 배수는 몇 번부터? 0번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 4번 나올 확률 구해야 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됐나?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거 구해볼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다. 3회 배수 4번 나온다라는 말에 숨어있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 3회 배수가 4번 나왔다는 말은? 주사위는 총 몇 번 던지죠? 3회 배수가 4번 나왔다는 말에서 생략된 표현이 있어. 3회 배수 어떤 거 아닌 거는 몇 번 나왔다. 걔는 6번 나왔다 라는 요 말 생략된 거 이해되나요? 맞니? 그럼 문제에서 3회 배수 4번 나왔다 라는 말 결국 3회 배수가 4번 나온 아닌 건 몇 번 나온다. 자, 근데 잘 봐. 얘네는 전부 무슨 시행이니까 계속 뭐 하면 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나? 자, 3회 배수 나올 확률이 얼마죠? 6분의 2 되니? 3분의 1 되냐? 3분의 1은 몇 번 나와? 4번. 마찬가지로 3분의 1 아닌 건 몇 번 나와? 대각은 얼마야? 3분의 2가 몇 승? 이해되나요? 됐니? 자, 이제 하나만 이해하면 끝이다. 이거 답이 아니야. 뭐, 왜 아니? 주사위를 10번 던진다는 건 그 10번의 순서가 있게 없게. 그러므로 3회 배수가 어디 나오는지 골라줘야 되죠. 몇 자리 중? 10자리 중 몇 자리? 4자리 10시 또는 10시 6 해줘도 됩니다. 됐나?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권한입니다. 선생님, 10자리 중 4자리를 고르는 건데 네 자리의 구분이 있니 없니? 없어요. 네 자리는 구분이 없나?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가 구분 있잖아. 근데 왜 시계? 같은 주사위.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구분이 없죠. 3회 배수들. 오케이? 이해됩니까?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정리하고 마칩시다. 111페이지 독립시행의 이걸 풀면 어의 어깨
확률다운이 끝납니다. 그리고 통계라는 이상한 양투기한 단어입니다. 자, 일단 보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담긴 상자에서 하나를 넣고 집어넣고 다시 이직거리 한대. 그거 무슨 시행? 반복. 독립시행. 반복된 독립시행. 물론 잘 봐, 이런 거 없어. 이 순열과 조합이나 확률이나 통계 파트에서 어이없는 그런 변수는 안 만들면 돼요. 선생님, 먼저 한번 꺼낸 새끼가 꾸기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먼저 꺼낸 애가 좀 약간 손에 유분이 많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 알겠죠? 그냥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니까는 이 카드를 계속 넣고 빼는 이 미친 짓이 무슨 시행이다? 독립시행이다. 1번, 3의 배수가 몇 번 나올 확률? 자, 몇 번의 반복 시행 중? 4번의 반복 시행 중. 쓸게요. 그 반복 시행 미친 짓을 4번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 3의 배수가 라고 했죠. 자, 1부터 12까지 3의 배수 몇 개? 3개. 그러면 3의 배수 몇 번 나온다? 그래, 이거 확률 구할게. 3개니까 확률은 얼마? 3개? 4개. 그쵸? 3개 아니고 4개죠? 3, 6, 9, 12. 나올 확률은 몇 번에? 12분의 4니까 3분의 1. 그 사건은 3의 배수고요. 이거 얼마다? 3분의 1. 그게 몇 번? 한 번. 자, 3의 배수가 한 번 나온다는 말은 반대로 뭐가? 아닌 게 세 번 나온다.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라고요? 3분의 1. 요거 몇 개? 한 개. 3의 배수 아닌 거 3분의 2는 몇 개? 자, 근데 여기서 보통 끝냅니다. 근데 여기 끝이 아니고 뭐 해줘야 돼? 자리 골라줘야 되지. 몇 번 고르니까? 자, 3의 배수 어디서 나오지? 이거 골라줘야 되죠. 몇 시 몇? 4시 1. 또는 4시 3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나? 자, 계산은 직접들 하시고 두 번째. 자, 똑같이 네 번 하는데 3의 배수가 몇 번 이상? 자, 3의 배수는 몇 번부터? 0번부터 몇 번까지? 자, 내 지금 왜 물어보냐? 0, 1, 2, 3, 4. 그러니까 총 다섯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세 번 이상이니까 3, 4지. 이걸 구할래? 반대를 구할래? 이거. 됐냐? 왜? 반대는 0, 1, 2잖아. 이건 3, 4고. 이런 거 생각하라는 소리야. 알겠니? 이해되죠? 독립시행의 확률 두 번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굳이 쓸게. 네 번 던져서. 3의 배수라고 쓸게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현재 3분의 1이지? 맞냐? 3의 배수 몇 번? 3번. 그 다음에 똑같은데 3의 배수 몇 번? 4번. 이렇게 두 번 구한 다음에 걔네끼리 뭐 해라? 곱해라, 더해라? 더해라. 이 두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이해됐냐? 자, 이제 이거 할게요. 3분의 1이 몇 번? 3분의 1이 3번.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뭐도 있어? 3분의 1 아닌 게 몇 번? 한 번. 그리고 이것도 끝이 아니고 앞에 뭐 붙여야 된다고? 어디 들어갈지. 4시 3이어도 되고 4시 1이어도 되는 거. 됐나? 그럼 얘는 밑에 거는 4시 몇? 4시 남정기냐? 4시 4. 그 다음에 3분의 1의 몇 승? 그냥 한 거야. 4승? 3분의 2는 몇 승? 이런 거 나중에 그냥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쟤네 둘이 뭐 한다고? 더해 준다고. 그 4시랑 또 누구지? 시냐? 모르냐 그거? 알려주시. 한번 와이프가 별로 나쁜 년도 들어 있고 착한 분도 있고 이거 아니야? 뭔 소리야? 한번 할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도 그래. 3의 배수가 적어도 두 번 나온다라는 건 무슨 뜻? 적어도 두 번 나온다 무슨 뜻? 2 좋네. 3 4 됐냐? 이거 구해, 반대 구해. 0, 1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됐나? 식만 쓰고 끝낼게요. 자, 1에서 뺄 겁니다. 누구를? 자, 0번 나오는 거 고를게. 3분의 1 몇 번? 0번. 3분의 2 몇 번? 4번. 근데 이대로 하면 안 되고 앞에 못 알아주라고? 4시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몇 번? 3번. 3분의 2 몇 번? 3번.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앞에 못 알아주라고? 4시.
1. 됐나? 그리고 이거 끝내지 말고 1에서 빼주는 거 까먹지 맙시다. 되나요? 자, 여기까지가 독립 설마 뒤에 소진의 문제가 오마이갓 끝. 개빨리 할게요. 자, 2번. 아, 난 줄 알았잖아, 씨. 하나 더 있어. 빨리 하고 갑시다. 자, 2번. 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두 번이네. 2 이하가 나오면 두 번. 그 다음에 2 초과? 3 이상? 3 이상이 나오면 3번 던진대. 맞냐?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네. 맞냐? 몇 가지 경우가 있어. 그쵸. 어떻게 두 가지야? 2 이하 나오고 두 번, 3 이상 나오고 두 번. 됐나? 맞죠? 두 번 합시다. 첫 번째. 2 이하. 2 이하가 나오는 것과 앞면이 몇 번 나온다라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러므로 얘는 그냥 곱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자, 2 이하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주사위 던지는데 2 이하 두 개잖아. 그치? 네, 이니까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주사위를 같이 뭐냐? 총 동전을 몇 번 던진대? 그럼 두 번 던지면 총 몇 개 나와? 네 개. 두 가지, 두 가지니까. 근데 그 중에 뭐 원해? 앞면이 두 번. 그럼 몇 분의 몇? 4분의 1 둘이 곱하면 된다는 독립이니까.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 이상 나오고요. 세 번 던지는데 이번 중에 두 번 나오는 거를 찾으면 되겠지? 됐나? 3 이상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요. 곱하기. 자, 세 번 던져서 앞면 두 번 나올 확률.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네요. 문제 안에 녹아 있는 거죠. 됐나? 그러면 앞면이 몇 번 나온다 뜻? 2분의 1의 몇 승? 2승. 뒷면 몇 번 나온다는 뜻? 2분의 1의 몇 승? 뭐 이런 거 나중에 합쳤어도 상관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앞면 언제 나오나 중요하죠. 몇 시면? 31도 상관은? 자,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 더해주면 이게 바로 2번의 정답이겠죠. 맞나? 맞니? 네, 오케이. 그 하나만 할게, 하나만. 답 보면 요 앞에 2C2가 쓰여 있거든? 맞냐? 네. 근데 이건 굳이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볼 필요가 없어서 4분의 1이라고 빨리 구한 거야. 알겠죠? 자, 고생들 했고 내일 또 만납시다. 어떤 알로우도 내일 또 만나고. 끝.